한 대로 시작됐던 어머, 게 서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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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어나면서 어머, 지금은 제가 조금 감당하기 힘들 어머, 만큼. 남자애니까 또 힘이 네, 세시잖아. 힘이 생각보다 많이 세더라고요. 아, 그럼요. 네, 그리고 그래서 제가 좀, 아파요. 예. 아니, 근데 아이들 어머니 손이. 입장에서는 그러면 엄마 입장에서는 할머니 때렸다는 얘기 듣고 많이 당황했을 것 같은데. 엄마 너무 봐주는 게 아닌가. 엄마가 너무 오냐오냐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왜냐면 저한테는 안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 내가 얘를 키워줘야 되나는 생각이 맞아, 최근에 좀 맞아. 아니, 들었어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자, 주 양육자인 할머니에게만 유독 폭력적인 우리 금쪽이 도대체 무슨 이유일까요? 우선 일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돈이! 엄마! 빨리 와, 돈아! 봐봐, 아들, 엄마 봐봐. 피곤하실 텐데도. 오!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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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이 뛰죠, 항상. 저 말볼래요. 괜찮아요. 오. 한 번만 시켜줄까요? 시켜드릴까요? 어머. 엄마한테 존댓말을 쓰네. 그러니까 되게 예의 있다. 아, 너무 사랑스럽게. 엄마가 해볼게. 봐봐. 감사합니다. 엄마 진짜 감사합니다. 어머, 무슨 진짜 감사합니다. 세상에. 역시 엄마 있네. 놀고 잘한다. 어머. 오. 어머, 야, 이런 모습만 보면 어머님은 진짜 뭐 흐뭇하시겠어, 진짜. 이거 올리면 그냥 노래 나와. 어머. 어머니 어머님. 피로가 높겠어요. 그러니까. 어머. 엄마만을 위한 공연. 와. 저렇게 애교. 엄마랑 이거가 됐단다. 어머님 저렇게 금리까지 보일 정도로 웃는 거 보세요. 아, 언제 또 보셨어? 아니, 그러니까 그만큼 애를 보면 환하게 웃는다는 그렇지, 거. 그렇지. 엄마랑 이거가 됐단다. 손 닦아. 물만 취하네. 이제 숙제가 있으니까 숙제도 하고 공부도 하고. 힘들어. 그래, 할머니 하실 땐또 공기가 야, 근데 다르다. 완전히 다르다. 아니야, 도훈아, 빨리 딴거 하자, 얼른 하고 봐. 어우. 아파. 왜? 아니지, 이건. 아니, 귀 뜸으로도 안 듣네. 안 듣네. 어머. 줘야겠어, 할머니를. 어머. 벌 준다고? 아유. 하지 마. 차려. 먹으려고. 아니야. 어머. 하지 마. 깨물었거든, 밥. 어머. 엄마한테는 완전히 다른 감사합니다, 모습이네요. 막 이랬는데. 깨물었거든, 밥. 연필 와. 아, 내 거야. 왜 먼저. 하나. 왜? 어머. 둘. 야, 전혀 안 됐네. 어머. 어머. 일부러 붙이게. 때려봐, 그러면. 때렸어? 때려봐, 그러면. 때렸어? 어머. 차렷! 차렷! 놔! 아! 아우, 너무 속상하시겠다. 차렷! 놔! 아! 놔! 안 돼! 놔! 왜 안 보여요? 차렷! 이미 뭐야? 아니야. 이미 뭐야? 아니야. 이미 뭐야도, 아야! 야! 아이고! 내 머리 아파. 할머니도 당황스러우셨어. 아니, 저러다 허리 삐끗하세요. 그러니까 큰일 났어. TV! 왜 뺐냐고 안 불어! 네가 그럼 TV를 보면 할머니한테 허락을 맡아야 되는 거 아니야? 맡아야 돼요. 근데 네 마음대로 TV 틀어? 이만 못해주세요. 어머. 대머리요. 그럼 도훈아 잠깐만 울지 말고
TV 조금 먼저 보고 공부할 거야? 예. 죄송해요. 밀고 때려주세요. 아프게 할 거야, 날 거야? 아니고. 와, 이거 바로 또 너무 확확 변하니까. 그러니까. 죄송해요. 밀고 때려주세요. 앞으로 할 거야, 날 거야? 아니고. 1시 30분까지 TV 보고 그 다음 어떻게 할 거야? 공부를 하기 해야죠, 당연히. 당연히 할 거야? 약속. 저 빨리 끌 수도 있어요. 할머니가 너 믿는 거야. 그거 두 개만 딱 먹어, 이빨 썩어. 이야, 힘드시겠다. 이야. 네. 아, 참. 엄마에겐 진짜 애교가 넘치고 존댓말까지 그렇게 잘하는데 할머니한테만 유독 정말 폭력적이에요. 어머님도 이런 모습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보시기는 처음이실 거 아니에요? 네, 잘 말을 안 해요. 저는 이제 일을 또 네. 하니까. 매일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건가요? 거의 매일인 것 같아요. 아우. 강도는 좀 다르지만 거의 매일인 것 같아요. 아우. 최근에는. 몸으로 미치고 밀고. 아우. 물론 이제 뭐 아이들이 쬐끄만 애들인데도 어떨 때 어머 어머 할 그런 말이나 행동을 할 때도 있어요. 자, 그런데 거의 매일 이 일을 겪는다. 네. 이거는 좀 원인을 우리가 좀 제대로 파헤쳐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는 네. 거예요. 일단은요. 좀 몇 가지 제가 궁금하고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얘가 태블릿 PC로 게임이라든가 뭐 이런 거 하는 그 상황에서만 갈등이 많은가요? 다른 데 좀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걸 사달라고 할 때 요구할 때 사달라고 할 때 네. 그 안 된다고 할 때 또 네. 이렇게 공부하자고 할 때 아, 네.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못하게 할 때 지금 현재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학교 생활에 대해서? 학교에서는 잘 하고 있고요. 아, 네. 수업의 내용을 잘 듣는 거라든가 선생님의 지시를 뭐 잘 따르는 거나 그런 게 전체적으로 봤을 땐 별 문제가 없죠. 네. 신기하다. 네. 제작진이 금쪽이 2학년 때 생활기록부를 네. 가져왔다고 하는데 우리 현희 씨 한번 읽어주세요. 2학년 때요. 배우는 것을 좋아하며 어려운 것은 질문하고 자신 있는 건 발표하며 모든 수업 활동에 열정적으로 참여하고 주변을 관찰하는 걸 즐기고 새로운 것에 호기심이 많으며 친구들의 질문에 대하여 답해주는 것을 좋아함. 오, 좋다. 모범생인데? 2학년 때 완벽한 정말 생활기록부를 보며. 자, 그렇다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거예요? 이 아이가 원래 누구나에게, 누구에게라도 난폭하고 공격적이고 손이 나가는 애는 아니라고 봐야죠. 네. 그렇지. 자, 그런데 할머니한테만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지, 엄마한테도 잘하잖아. 그렇죠. 그렇다면 왜 그러지? 제가 좀 마음에 걸리는 게 하나 있었는데요. 할머니와 금쪽이가 같이 보내는 시간, 특히 아이와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시간의 대부분은 상호작용 내용이 지시예요. 지시. 네. 근데 어떨 때는 덮어. 지나치게 좀 강하고 네가 그럼 TV를 보면 할머니한테 허락을 맡아야 되는 거 아니야? 명령 같은 걸 하시더란 얘기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딸 때문에 아이를 키우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쵸, 내 딸이니까. 내 딸이니까 키우는 거고 내가 이 아이를 잘 키워줘야 내 딸이 행복할 거다. 내가 언젠가까지 그러니까. 내가 키워줄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아이한테 좀 더 이렇게 좀 엄격하게 조금 이 아이가 삐뚤어 나가지 않게 그렇게 제가 된 것 같아요. 아. 네. 근데 어떤 아이는 그거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 아이도 있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수동적이 되거나 매우 위축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네. 학교 생활을 봤을 때 더 많이 있어요. 지켜야 되고 네. 또 왜 더 많은 규율이 있고 하고 싶은 걸 못하는 상황, 자극이 훨씬 많은 상황에서 훨씬 잘 지내다 오기 때문에 잘 알아차려야 되는 분명 어떤 부분이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좀 아이가 좀 할머니하고 관계에서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유를 좀 찾아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물 받을게, 할머니가. 아우, 재밌네. 물놀이 시간. 아이고, 얼마나 힘드셔. 할머니! 할머니! 심심한가 보다. 할머니! 왜? 왜 내가 불렀는데 왜 안 와? 그냥 놀아. 어려워. 그냥 놀아. 할머니! 아, 왜?
아니 할머니 좀 쉽게 혼자 놀으라고. 엄마 저 둥둥 조금만 있어요. 잘했어. 이거 자랑하려고 불렀구나. 놀아. 할머니. 아이고 혼자 있기 싫은가 보다. 빨리 오세요. 아니 와서 할 것도 없는데 그냥 보라고. 하지 혼자 뭐요? 빨리 오세요. 어? 어? 왜? 왜 그래? 어머 어머 어머. 다시 때려. 어? 어? 혼자. 왜 그래? 어머 어머 어머. 왜? 아 할머니 오게 하려고? 와 할머니. 할머니도 힘드시네. 아니 왜? 아니야 아니야 그건 아니야. 안돼. 어떡해 어떡해. 아, 좋은 소리 못 들었는데. 아 오마이갓. 어떡해. 아우. 이러면은 이게 할머니가 지금 문밖까지? 아! 아우 이러면은 이게 할머니가 지금 문밖까지? 아! 와 엄마 봐봐 이거 봐 이게 좋은 소리 못 나왔냐. 너 이거 왜 이랬어? 빨리 오세요. 제가 맛을 그냥 줄게요. 맛을 하지마. 아우 막 아니 에휴. 제가 맛을 그냥 줄게요. 맛을. 하지마. 너 지금 너 물놀이 너무 심하게 해서 안 되겠어. 안 돼 안 돼. 와, 나 할머니 오니까 텐션이 좋아졌어. 가까이 오지 말라니까.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우 도훈아 아주 고마워. 아우 진짜. 야. 빨리 안 와 진짜. 어우 저러다 미끄러져 넘어지지. 빨리 안 와 진짜. 진짜 할머니 화난다. 장도원 오세요. 사랑해요 해. 사랑해요? 사랑해요 해. 아 사랑해 사랑해요 해. 어 좋게. 어머. 알았어 사랑해 빨리 와 빨리 뭐. 이제 그만해도 돼. 아 추워. 어 좋게. 알았어 사랑해 빨리 와 빨리 뭐. 이제 그만해도 돼. 아 추워. 야옹. 고양이가 됐어. 웃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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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재밌어? 저 아기예요. 너 아기 아니야 괜히. 아우 나 못 살아 진짜. 할머니에게 태어난 아기. 나. 네. 네. 할머니에게 태어난 아기래. 아. 네. 네. 할머니 집에 있으니까 걱정 부르지 마. 네. 네. 혼자 있기 싫어하고 할머니를 어떻게든 부르고 싶어서 저 부분은 제가 할 말이 많습니다. 아~ 왜냐하면 제가 눈에 항상 있어야 돼 평소에. 그러니까 아~ 그런 거 같아요. 평소에 항상 있어가지고 제가 예. 쓰레기 버리러 갈 때도 혼자 못 가고 아~ 같이 가자고 하고 네. 예. 금쪽이가 분명히 할머니를 좋아하네요. 엄청 네. 좋아하는 것 같아요. 금쪽이한테 있어서 할머니는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낸 가장 중요한 사람인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보통 그렇게 할머니를 사랑하고 할머니하고 좋은 시간을 많이 보내면 아이들이 오히려 안정이 돼서 잘 못 떨어지지 않거든요. 잘 못 떨어지지 않거든요. 아. 오히려. 네, 왜냐하면 지금 유아가 아니니까. 네, 그러니까. 초등학교 3학년이잖아요. 근데 아이가 계속 할머니와 잘 못 떨어지고 늘 눈앞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불안이 높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심지어는 뭐 은혜 걸 아기 퇴행. 네 이런 것들을 퇴행 행동이라고 해요. 이제 아기처럼 구는 건데요. 근데 아이가 나이보다 훨씬 아기 같은 퇴행 행동을 할 때는 제일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우리 애가 좀 사랑이 부족하다고 느끼나 이 생각 먼저 해보셔야 돼요. 두 번째는요. 이 퇴행 행동이요. 예를 들면 현이 같은 경우 이렇게 집에 가서 이쓴 씨를 보면 엄마 엄청 힘들었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근데 그런 게 또 의외로 없네. 아,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씨한테 어떻게 하는데요? 뭐라고요? 귀여워. 그럴 때 있지. 어리광 부리고 싶고. 그렇지. 이거는
가장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까운 사람한테 아주 일시적으로 퇴행하는 걸 딱 보임으로써 이걸 수용을 해줄 때 와, 긴장이 이완이 되고 편안해지거든요. 그래서 퇴행 행동을 하기도 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거든요. 자, 그런데 깊게 생각해 봐야 되는 거는 금쪽이가 할머니하고 있을 때 어떨 때는 아주 불안당처럼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모습을 보였다가 아주 아기처럼 막 그냥 거의 뭐 나를 좀 돌봐주세요 뭐 이런 것처럼 막 응애거리고 이런 아주 어떻게 보면 상반된 모습들을 극과 극인 모습들을 지금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이 문제는 더 좀 자세하게 원인을 찾는 이제 그런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갑시다. 돈이 먹고 싶은 거 뭐야? 너는 뭐 살 건데? 도훈아, 일로 와. 어머나. 너무 아들한테 하는 거랑 다른데요? 어머니? 어머니 좀. 아, 할머니랑 좀. 뭐가 좀 쌓인 게 있으신가? 요거 살래. 아니야. 요거 살래, 난. 그래, 사줘. 왜 나만 안 사줘? 아유. 그거 비슷한 거 집에 있어, 도훈아. 아, 없어. 어? 아이고. 아, 없어. 어? 혼내야지. 혼육해야지. 아니, 할머니 다칠 뻔 했는데. 오! 도훈아, 가자. 싫어! 왜 나만 안 사줘? 나 여기 사주려고 사줘야지. 엄마, 왜 가만히 계시. 다시 놓아! 내가 사고 싶은 것도 사줘! 그냥 엄마 가자, 얘 놔두고. 아우, 할머니 힘들다. 아이고. 이 냉랭한 공기가 좀 있는데. 할머니 말씀이 없으시네, 그냥. 와, 오케이! 난리 났지? 아, 맛있겠다. 야, 저 찌기만 해도. 제주도에서 얼마나.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응, 더 먹고 싶어. 더 줄게. 왜 저만 주세요? 엄마도 먹어야지. 근데 저런 말을 해? 9살인데? 다 먹었어? 다 먹었어요. 진짜 배부르겠다. 아, 또 한 잔 쭉. 대화가 많이 없으신가 봐, 원래 평상시에. 제가 계속 저렇게 있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솔직하게. 나는 매일매일이잖아. 맞아요. 혼내도 보고 달래도 보고 그래도. 대화를 더 많이 해야 돼. 그럼요. 대화 하니까. 많이 해야 돼요. 이게 쌓여가면 끝도 없어. 나는 엄마가 조금 애가 그래도 기분은 좀 금방 풀었으면 좋겠어. 애는 애고 솔직히 속이 상하는 건 알아. 근데 엄마는 좀 뒤끝이 오래가. 뭔가 우리 따님이 어머니한테 뭔가 근데 할머니 입장에서는 서운하죠. 딸 때문에 또 내려왔는데. 그냥 엄마가 붙잡고 있어서 괜히 애한테 짜증내지 말고 그냥 공부방 보내라고. 선생님 말 잘 듣는다며. 그럼 엄마의 역할이 아닌 거야. 엄마 하기 벅찬 거잖아. 어머나. 엄마가 못하는 건 못하는 거야. 대신에 여기 와서 내가 해준 반찬 잘 먹이고 밥 잘 먹이고 웃으면서 도훈이한테 사랑 주고. 엄마가 못하는 거는 하려고 굳이 노력하지 마. 애도 다 알아. 아이고. 따님한테 저런 부분이 좀 속상하지만 또. 그치. 정말 긴 시간 많은 이야기를 나눠야 될 주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모녀가 냉랭해요. 그래서 뭔가 너무 냉랭해. 팽팽한 긴장감과 차가운 냉랭한 차가움이 있거든요. 그건 뭐 제가 느껴지는 대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식구를 봐야 딱 세 식구인데 그 세 명이 팽팽한 긴장감이 느껴지니까 아이가 마음이 편안하겠습니까? 네, 안 좋죠. 그리고 가장 가까운 관계인 사람들이 원만하지 않으면 아이는 굉장히 불안하고 무서운데 불안해서 위축되는 아이도 있고요. 어떤 아이는 불안해서 물론 그러면 안 되겠지만 선제 공격을 하는 아이도 있어요. 네. 예를 들어 두렵고 공포스럽다고 해봅시다. 우리가 36개 줄행랑 도망가기도 하지만 내가 너무 공포스럽고 무서우면 옆에 있는 돌을 집어든다. 맞아 맞아. 그죠? 아니면 아무것도 없으면 이렇게를 한단 말이야. 이게 그냥 인간이 갖고 있는 나를 보호하고자 하는 본능이기 때문에 이걸 잘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두렵고 불안한 상태에서 그 바로 밑단계로 좀 스스로 진정이 안 되고 계속 불안한 상태로 있다가 거기에 자극이 하나 딱 더 더해지면 애는 막 확 공격적인 행동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두 분의 어떤 관계가 직접적으로 금쪽이한테 부정적 영향을 주는 거라고 봅니다. 네. 수학하자 얼른. 도훈아 얼른 하자. 하고 놀자. 도훈아 얼른 와. 도훈아. 아, 조금만. 아니야 도훈아 지금 한 말이니까 한번 말하면 좀 들어줘라 좀 제발. 어머나. 조금만 좀 울고 와. 조금만. 조금만 보고. 안 돼! 나 봐요 대체. 아니야 공부하고 봐. 아, 아유, 제발. 아유, 너무 아프지. 다려. 책 재밌는데. 아이고. 뭐 하는 거야? 놀러 와. 책 재밌는데. 아이고. 뭐 하는 거야? 놀러 와. 아이고. 책 재밌는데 왜 찾아? 다려. 다려. 아니 아니. 오. 아, 이제 문싸움하기 힘들 나이실 것 같은데. 하지 마. 할머니 때리는 도훈이하고 할머니는 정말로 힘든 것 같아. 안 때릴게요. 때려서 죄송해요. 잠깐 도훈이로 돌아올게요. 어머. 죄송해요. 할머님도 지금 지치신 것 같아. 지치지. 안아주세요. 잠깐 도훈이로 도훈이 정말 안 그랬으면 좋겠어. 아유. 내가 도훈이 얼마나 사랑하는데 근데 너가 정말 할머니 자꾸 때리면 할머니도 나쁜 생각할 수 있어. 왜 그래? 나쁜 생각할 수 있어. 왜 그래? 안 그럴 수 있어? 믿어도 돼? 예. 만약에 도훈이가 할머니 때리면 이제 어떡할 거야? 가기 혼자. 어? 진짜? 도훈이가 이제 할머니 때리면 할머니 서울 가도 돼? 아이고. 알았어. 약속. 그러면 아 녹음하자. 어머 어머. 아 녹음하자. 이거 어떻게 됐는지 버릇을 고치고 싶어서 그러시는 거 같은데. 좀 불안할 것 같아 나는. 시작. 도훈이가 할머니를 때릴 때마다 할머니가 서울 가도 된다. 도훈이는 어떻게 할 거예요? 울 건다. 아니지 울면 안 되지. 네가 때려서 할머니가 갔는데. 그래가지고 후회할 건다. 혼자 살아야 됩니다. 어? 어떡해. 갑자기 난 좀 불안한데. 혼자 산다. 어휴 불쌍해. 아유. 아싸 할머니 너무 좋아. 어머 도훈이 믿어. 잠깐만요. 잠깐만. 아우. 잠깐만 끊어봅시다. 잠깐만. 아까 어떤 장면이 있었냐면 얘가 할머니 때린 거 진짜 잘못한 거죠. 그걸 어떻게 그래도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주체는 얘예요. 너를 가르치겠다는 거야. 너가 소중한 존재이니까 그리고 네가 이거 지금 잘못 알고 있고 이건 하면 안 되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나는 너를 가르치겠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럼 주인공과 주체가 얘인데 할머니는 그 상황에서 훈육을 했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어떠냐면 네가 이런 행동을 해서 내가 힘들어. 네가 이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내가 괴로워. 네가 날 때렸기 때문에 나는 너랑 같이 살 수가 없어. 그럼 주체가 누가 되는 거죠? 나가 되는 거죠. 이게 되게 다른 얘기예요. 부부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당신이 나를 때리니 어떻게 내가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어? 이렇게 되지만 부모 자식 간에는 더군다나 얘는 아직 굉장히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네가 나를 때렸기 때문에 나는 너를 살 수가 없어. 너랑 살 수가 없어. 그러면 아 나를 버리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금쪽이는 할머니 떠날 것 같거든요. 자기가 잘못한 것도 알아요 얘가. 그러니까 할머니 죄송해요 안 그럴게요 이렇게 하니까 할머님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하세요? 그럼 우리 증거를 남기자 녹음을 하자. 그래서 이제 할머니를 때리면 그 할머니가 뭐라고 그랬어요? 혼자 살아야지. 혼자 살아야지. 애가 굉장히 불안해졌을 것 같아요. 막 여기서 또 기억하셔야 되는 게 아이는 굉장히 불안하고 무서운데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그렇죠. 아싸. 할머님이 싱글벙글하면서 되게 기분이 좋으시면서 아싸 이러셨어요. 약간 이랬다 저랬다 하는 데서 애들이요 이게 뭐지? 혼란스러워요. 이게 굉장히 도훈이한테 금쪽이한테 큰 영향이 간다는 거는 할머님이 알고 계셔야 돼요. 아유, 참. 콩! 불안해한다. 불안해지기 시작했어. 불안해하네. 할머니 갔을까 봐. 할머니, TV 조금만 보면 안 돼요? 안 돼. 왜요? 안 돼. 조금만. 안 돼. 한 개만. 아니, 수학 남았는데 열심히 할게. 너 지금 장난쳐? 어머나. 조금만요. 아니야. 왜요? 내려놔. 도훈아, 손 내려. 아니, 조금만 보게 해. 아니야, 너 할머니한테 이런 식으로 하지 마. 일어나, 놔. 아니야, 놔. 너, 이거 봐봐, 이게 안 된다니까. 조금만 보여줘. 너 지금 뭐 한 거야? 일어나. TV도 안 보여주는 주제. 뭐? 내려와. 도훈아, 어른을 때렸어? 죄송해요. 공부 안 해도 되고 사람이 먼저 돼야 돼. 알겠어? 사람의 인성이 제일 중요한 거야. 근데 공부가 무슨 의미가 있니 지금 이게? TV도 안 보여주고. 하지 말라고! 어머야. 너무 놀라서 속성치고 당하셨어 지금. 너무 놀랐다 야. 도훈님도. 할머니 몸에 손 대지 마. 아니야. 30분만요. 아니야 도훈아. 더 볼게요 안 할게요. 도훈아. 제발 30분만. 할머니 몸에 손 대지 마. 아니 30분만. 어머. 근데 너 때리려고 그래? 30분만 볼래! 아 기다려! 아픈 자식아! 어머. 그리고 할머니 있잖아.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아. 아니 그걸 동영상을 녹음하자마자 한 거잖아요. 바로. 다 필요 없어. 아니야. 도훈아, 아니야. 지금 너 안고 싶지 않아. 내가 고생을 다야. 아유, 어떡해. 할머니, 죄송해요. 할머니에게 설명하고 할머니 마음 속상하게 알고 있네, 정확하게. 그리고 아휴. 이빨 닦아. 오늘은 너 용서하고 싶지 않아, 할머니. 용서하자! 도훈아, 용서라는 건 할머니가 마음이 움직여야 용서가 되는 거지. 너가 억지로 용서해달라서 용서가 되는 게 아니야. 할머니 마음이 안 움직여. 너 이빨 닦아. 이거 아니야! 소리 지르지 마, 이빨 닦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금쪽이의 고등성에 할머니 뺨을 때리는 지경까지 왔는데 아, 너무 깜짝 놀랐네. 아니, 자기도 심해져. 그러고 굉장히 당황을 했으면서도 막 불안해서 할머니한테 매달리고 또 안 통하니까 또 화나고 이거에 계속 반복이네요. 저는 굉장히 수위가 높은 문제 행동이죠. 반드시 잘 가르쳐줘서 바뀌어야 되는 거고 왜 우리가 부모가 돼서 이게 내가 이 아이를 키우는데 굉장히 뭔가 어려움이 있네. 좀 문제에 봉착을 했네. 이럴 때는 애착을 반드시 살펴보는 거 필요해요. 지금 이제 할머니하고 금쪽의 애착 관계를 보면요. 혼란형 애착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혼란형 애착. 아이고. 우리 주변에서 아주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혼란형 불안정 애착은요. 치료를 받아야 될 정도의 문제를 겪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 혼란형 불안정 애착은요. 부모가 알코올 중독이라든가 아니면 뭐 가정폭력이라든가 아동학대가 있거나 뭐 버려진다든가 뭐 이럴 때 되게 그 혼란형 불안정 애착을 형성을 하게 되는데요. 가장 핵심은 뭐냐면 애착을 형성해야 되는 나를 사랑하고 보호를 해줘야 될 부모가 어떨 때 나를 공격해요. 근데 사랑을 주기도 해요. 어떨 때는. 그러니까 사랑을 주는 대상과 나를 공격하는 대상이 동일인이에요. 힘들어. 굉장히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멀어지면 되게 외롭고 다가가고 싶어요. 막 사랑을 갈구하고 다가갔더니 나를 공격하네. 그러면 너무 두려우니까 다시 멀어져. 멀어졌더니 또 그러나. 외롭고 누군가가 필요하고 이렇게 다가가면 공격받을 것 같고 멀어지면 슬프고 외롭고 뭐 이런 마음들 많아요. 그러니까 누구랑 가까워지는 게 굉장히 두렵겠죠. 그래서 결국은 가까워지잖아요. 상대가 나를 버리고 떠나는 게 너무 두렵기 때문에 떠나게끔 해요. 굉장히 막 모진 말을 하거나 굉장히 냉정하게 대한다든가 그렇게 떠나게끔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회피형 불안정 애착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예요. 무시형 회피형 불안정 애착은 가까워지자라는 사람이 없으면 혼자 있을 때는 자기 혼자 있을 때는 조금 편안하기도 한데 혼란형 불안정 애착은 언제나 불안하고 괴로워요. 혼자 있어도 불안하고 같이 있어도 두렵고 무섭고 그러니까 우리 이 금쪽이도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키워준 할머니가 나의 이러한 잘못된 행동 때문에 끊임없이 나에 대해서 실망을 하고 그럼 실망하면 그 다음 단계는 어떤 단계죠?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고 그 다음 단계는 어떤 단계죠? 나를 떠나고 이게 이제 계속 반복이 되면 더더더 확장되겠죠? 이제 문턱을 한번 넘어가는 게 어렵지. 한번 넘어가서 확장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학교 선생님한테 그 다음에 이제 뭐 친구들한테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지금 중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네. 실력이 빨라 실력이 안 되네. 스톱. 괜찮아. 나 꼭 이길래 얘를 그냥 두들겨 패야 되나? 오? 찐으로 당황하셨어. 기분이 좋고 안 좋을 때가 굉장히 차이가 나네요. 도훈아, 그런 말이 어딨어? 왜 그런 말을 해? 시끄러워? 엄마. 이기면 되지. 근데 저도 되는 거야. 엄마, 지라고 했는데 내가 잘못했어? 아니, 엄마가 잘못한 게 지금 갑자기 게임하다가. 엄마한테 안 그랬는데? 누나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 하지 마. 엄마한테 안 그랬는데? 하지 마. 어머. 장도. 네. 차려. 열중셔. 뭐 하는 거야? 그게 또 재밌어? 아니 왜. 이거 할머니한테 하는 것도 그대로 하는구나 이제 또. 어머. 엄마한테 처음 그런 거예요? 네. 근데 감히 그러랬어? 하지마. 아이고. 너무 예뻐서. 하지마. 하지마. 물라고? 엄마 물려야 돼.
엄마 왜 물려야 돼? 아니 죄송해. 또 죄송해. 죄송해요. 죄송하대 또. 아니 사이가 좋았는데 갑자기. 하지 마. 힘 빼. 나 기분 좋아. 좋아. 오. 아. 아니 저런 말은 어디서 배웠어? 어머. 갑자기 왜 공격성이 나왔지? 뭐?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빼줘. 저는 못 참겠어. 엄마 죽어. 엄마 진짜 너무 틀릴 거야. 머리 부러뜨리고. 어떻게 엄마한테 그런 말을 해? 계속 물라고 해? 계속 물라고 해? 엄마, 내 뭐야? 어, 힘쓰지 마. 아파요. 아파. 하지 마. 엄마는 제 장기계에서 지금 있는 거야. 야! 일로 와. 오, 뭐야. 이제 복수가 시작된다. 야! 자기도 공격당했다고 생각하는 건가? 어머, 어머! 나도! 엄마 때리, 어머, 엄마 왜 너? 어머! 하지 마. 아! 어머, 물싸움을 하네, 이거. 어머. 지금 어머님도 약간 멘탈 나가신 거 같아. 그렇지. 아우, 이게. 잠깐만요, 끊어봅시다. 이게 너무 충격인데요. 엄마까지 때리네, 이제. 이제 일상에서 할머니하고 벌어졌던 그런 이제 문제 상황들, 그러한 문제 행동들이 이제 엄마한테까지도 이제 확장돼서 표현이 되네요. 엄마한테 안 그랬던 것 같은데. 네. 네네. 저는 촬영팀 와서 얘가 예민한가 싶을 정도로 너무 놀래. 너무 이런 행동을 너무 놀래가지고 왜 우리 아이가 이렇게 됐지? 어떻게 뭐 이런 욕까지 하면서 이렇게 했던 욕도 처음 아이가... 드신 거야? 그 예. 욕도. 그러니까 항상 저한테만 그랬지 딸한테 그러는 건 저는 처음 봤고 또 다시 한번 무너지는 것 같아요. 네. 딸한테 그러니까 더 속상하시죠. 그렇죠. 딸 때문에 지금 이렇게 네. 하고 계시는데. 네. 네. 일단 우리 금쪽이가 지도 공격을 하잖아요. 할머니도 공격하고 엄마 공격하잖아요. 그랬다가 또 금방 뭐 잘못했다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했다가 또 조금 있으면 이런 말 하잖아요. 폭삭과 뭐 이러기도 하고. 이게 보면 가만히 보면 얘가 어떤 게 있냐면요. 마치 사파리 월드에서 맹수 내지 동물들이 강한 동물이 조금 약한 동물을 물고 뜯고 뭐 안 뜯기려고 하고 막 이러는 것 같아요. 밀고 당기고 밀고 당기고 막 하잖아요. 이 상황에서는 아이는 그냥 이거를 싸움으로밖에는 안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지든가 이기든가 이렇게 전쟁 같은 싸움으로 받아들이면 모든 자극을 공격이라고 표현하겠죠. 우와. 심지어는 훈육하면서 때리니까 딱 손목 잡는다 하지 마라. 이것도 왜 나를 공격해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그 상황 이전부터 가까운 사람과 뭔가 밀고 당기고 밀고 당기고 힘을 주고 힘을 사용하고 하는 걸 많이 경험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지 잘못한 것보다는 내가 공격을 받았다고 먼저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쪽이는 강자한테는 굉장히 약하고 약간. 그 상대가 조금 약해 보일 때는 굉장히 강자가 돼요. 그래서 강약 약강이야 얘가. 아이고. 네 맞아요. 강약 약강. 그런데 죄송하지만 할머니하고 관계에서 그런 걸 굉장히 많이 경험했던 것 같아요. 이거는 당장 멈추셔야 돼요. 아이고 혼자서 혼술 하시네. 퇴근하고 싶네. 아이고. 미안해. 아이고 또 감정이 올라. 아빠가 술 드시고 그러니까. 오셔서 깨우는 느낌. 미안해. 아이고 깨웠어 결국. 나 내 새끼로 왔다. 나. 주구리 몇 개? 네 개. 네 개. 몇 개? 한 시 40분에.
그래 자야 되는데. 이누마. 어. 이누마. 이렇게 자식이 이쁜데 엄마는 날 왜 안 이뻐해줬어? 아. 사연이 있어 보여. 아이고. 이렇게 자식이 이쁜데 엄마는 날 왜 안 이뻐해줬어? 아이 말자. 아우. 왜 다 밥도 안 해주고 그랬어? 어머나. 그러니까 아유 정말 내가 말을 말자. 아이고. 그러니까 아유 정말 내가 말을 말자. 나는 엄마가 인정했으면 좋겠어. 뭐를 그냥 그때는 그랬었다. 그때 내가 너무 힘들었었다. 그때 내가 그랬었다. 엄마도 되게 젊은 나이였잖아. 정말. 아빠의 관계가 너무 힘들면서 나는 그 집을 도망가고 싶었지만 너 때문에 도망을 못 갔고. 너 때문에 도망을 못 갔고 그러나 너도 힘들었지만 나도 그러니까 이건 서로가 힘들었단 말이지. 아 맺힌 게 진짜 많으셨구나. 너도 힘들었지만 나도 그러니까 이건 서로가 힘들었단 말이지. 너도 나한테 상처를 많이 받았겠지. 그렇지? 나도 너한테 받은 상처가 나는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아. 그거는 내가 항상 나는 너도 내 눈치를 보지만 나도 내 네 눈치를 보거든. 뭘 어떻게 한다 한들 우리는 그런 거에서 되게 엇갈리는 것 같아. 우리 엄마와 할머니 사이에 상처가 아주 생각보다 더 깊고 뿌리가 오래됐네요. 제 예전에 배 아빠가 뭐 도박, 술주정 다 있었는데 어머. 그때 울고지 지랑 같이 견뎠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이를 위해서 어떻게든 이제 가르치고 먹여야 되니까 돈은 내가 벌었어야 되니까 제가 나갈 수밖에 없었고 그게 이렇게 말하지만 엄마는 야간일을 했어요. 어. 왜 야간일을 하냐면 아빠 보기 싫어서. 아. 그럼 오로지 나만 나랑 아빠랑 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빠 술 먹고 들어와서 저한테 행패 부리고 막 우리 그때 강아지 한 마리가 키웠는데 막 아빠 발소리 들으면 애가 무서워가지고 나한테 강아지가 네. 그걸 봤어. 그걸 제가 감당은 오로지 했었고 어느 정도였냐면 집에 반지하에서 쥐가 들어왔는데 말할 사람이 없는데 거기서 그 쥐 때문에 아빠를 의지를 해야 된다는 그 자체가 너무 싫었고 그러다가 어느 날 내 방에 이렇게 이불이 있을 거야. 열어보니까 진짜 이불에 곰팡이가 가득해. 안 치워줘. 그래서 20살 때부터 돈을 모아서 나 이 집에서 나가겠다 했는데 엄마가 자기도 같이 가면 안 되냐는 거예요. 나는 여기를 벗어나고 싶었는데 엄마가 자기도 데리고 가면 안 되네요. 또 어떻게 그걸 뿌리쳐. 엄마가 같이 나오셨구나. 딸고 그러니까 같이 결국엔 나오고 같이 나오셨어. 그러니까 막 이제 와서 희생했다는 둥 이제 와서 딸이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둥 이렇게 우는 하는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되는구나. 그게 어릴 때 가엽다. 너무 힘들었다. 너무 힘들었겠다. 부모는 부모의 위치가 있잖아요. 이 위치에서 해야 되는 역할이 있고 부모의 위치에서 줘야 되는 사랑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인 보호 이런 것들은 해주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요. 근데 그 당시에 너무 경황도 없고 또 할머님은 나이도 어렸을 거고
또 우리가 언제나 현명한 판단하고 살진 않아요, 사람들이. 인간이 어떻게 완벽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미쳤었다 내가. 내가 엄마라는 거 까먹고 나 혼자 살자고. 정말 내가 정말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다. 그때 너희들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됐는데 내가 참 어리석고 내 보호에만 좀 너무 많은 비중을 뒀던 면이 있다. 너 얼마나 힘들었겠니? 정말 미안하구나. 내가 정말 어른스럽지 못했다. 이렇게 해주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할머님이 좀 어떤 특성이 있냐면요. 논리적인, 이론적인 걸 자꾸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내가 나가서 돈을 벌 수밖에 없었어. 나는 그렇게 판단했어. 이게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얘기하지 감정을 잘 소통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쪽이 엄마는 얘기를 하면 할수록 자꾸 엄마는 그럼 잘했다는 거야. 그럼 내가 받았다는 상처는 엄마는 전혀 고려를 못 하는 거야. 엄마하고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네. 그리고 내가 부모가 되면 나는 절대로 아이한테 이걸 물려주지 않으리. 내가 제일 필요로 했던 거는 따뜻한 부모의 사랑이었어. 그래서 가능하면 아이 마음을 좀 많이 이렇게 돌아보려고 하고 마음 소통을 해보려고 노력을 좀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 문정환 성검사 얘기를 나눠야 되는 걸 좀 추려왔어요. 금쪽이한테 소원이 있는데요. 감시 카메라 사기예요. 왜 감시 카메라? 특이하다. 네. 근데 감시 카메라 사는 이유가요. 예. 할머니나 엄마가 사이좋게 지내는지를 자기가 확인하고 싶어서 감시라고 표현했지만 확인하고 싶어서 그리고 감시 카메라가 있어야지 누가 집을 떠나는지를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할머니랑 엄마가 착하게 지내는 사이좋게 지내라고. 네. 네. 그래서 아이는 가족에 가장 가까운 가족 간에 이렇게 편안하지 않고 긴장감이 있고 갈등이 있고 하는 거에 대한 불안도도 굉장히 높고 네. 버려질까 봐 사랑을 확인하고 싶고 이러니까 이게 혼란이와 애착이 형성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물려주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예. 네. 과연 우리 금쪽이 속마음은 어떤지 너무 궁금합니다. 함께 보시죠. 금쪽아 안녕. 코끼리야 안녕. 너 목소리가 되게 좋구나. 아니야, 코끼리가 더 좋았어. 되게 참 예쁜 말도 잘해. 금쪽이는 누가 제일 좋아? 엄마. 밤에만 볼 수 있어. 왜냐하면 너무 일을 많이 한 것 같아서. 매일 아픔만 해. 아이고. 이제는 너무 졸려서 그런가 봐. 엄마 먼저 해. 엄마가 먼저 해? 예, 이긴 사람이 하는 거야. 다 했다. 짠. 아이고. 이제 모든 게임이 이제 끝난 거야. 에휴. 짠. 아이고. 아이고. 속상해. 안 갔다 왔으면 좋겠어. 아휴, 참. 왜 할머니한테 화를 내는 거야? 몰라.
모르겠어. 말을 잘 듣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 집에 감시카메라는 왜 달고 싶었던 거야? 무서워. 내가 혼자 잘 때 떠날까 봐. 들어서 그런가 봐. 아유, 너무 상처 받으니까. 혹시 할머니한테 하고 싶은 말 있어? 정도로 미안해. 후회할 정도로 미안해. 미안해. 한찬이 얘기 듣긴 또 처음이시죠? 네. 어떠셨어요? 도훈이가 바랬던 게 내가 바랬던 건데 그걸 결정적으로 제가 못해주고 있었네. 고집부리고 좀 힘들게 한다면 생각했는데 그 안에 저렇게 성숙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오히려 제가 더 부끄럽습니다. 오 박사님, 네, 긍정 처방 주세요. 네. 예. 드러나는 문제 수위는 매우 높은데요. 우리 금쪽의 속마음을 들어보니까 한편으로는 마음이 놓입니다. 그래서 네, 방향만 잘 또 우리가 정해서 또 노력을 한다면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이 가정에 드릴 네, 금쪽 처방 나갑니다. 사랑은 아무리 많이 줘도 과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 가족은요, give love. give. 네, 사랑이 모자라요. 네, 네. 사랑을 많이 주시라는 이제 그런 솔루션인데요. 제일 중요한 건 두 분이 깊은 대화를 마음을 열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대가 말할 때는 마음을 다 열고, 나와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마음이 다를 수도 있지만, 그런 마음이었네. 내가 미처건 몰랐네. 들어보니 그럴 수 있었겠네. 이렇게 수용하는 이 과정이 되게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네, 들어오세요. 네, 우리 이쪽에 좀 앉으시고, 어머님? 네. 네, 앉으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쪽에 좀 앉으시죠. 심리극을 좀 해볼 거예요. 좀 서로 좀 상처도 좀 치유하고, 좀 마음도 좀 들여다보는 시간 좀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안 열렸던 마음이 있죠. 퉁명스럽고, 엄마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있었던 마음 한번 만날 테니까 오늘 얘랑 정리하셔야 돼. 자, 준비해. 여기 갈 거니까, 할머니 집에 갈 거니까 준비해. 집에 있어. 너는 무슨 엄마가 얘기를 하면 무조건 이유가 그렇게 많니? 빨리 준비해! 빨리 집에 그냥 소리 지르게 만들어. 그냥 바빠 죽겠는데 그냥. 엄마 바쁜 거 안 보여? 빨리 준비해. 네 오빠 다 준비했어. 어? 아이고. 빨리 준비해! 바빠 죽겠는데. 안녕? 나 네 마음이야. 안 풀린다고. 안 풀린다고! 짜증난다고! 어떨 때 쳐다보기도 싫다고, 저 얼굴! 네가 필요할 때 나타나지도 않았던 사람이야. 막 화난다고, 씨. 옛날 생각만 하면 자꾸 떠오른다고. 너도 알잖아.
그게 엄마였냐고.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하냐고. 나 낳지 말던가. 왜 나가지고 그렇게 고통스럽게 만들었냐고. 너무 미안해. 몰라서 못해줘서 미안해. 내 딸만은 나 같은 삶을 안 살길 바랐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있었었고, 네가 어렸을 때 받았던 거 상처가 다 없어지진 않겠지만, 아물게 내가 너한테 할게. 그리고 미안해 지아. 엄마가 너무 잘못했어. 아니야 미안해. 엄마가 너무 잘못했어. 아니야 미안해. 나도 많이 상처 준 것 같아서 미안하고, 이제는 돈이랑 셋이 잘 행복하게 지내자. 그렇게 말해줘서 너무 고마워 지아. 아니야 엄마도 진짜 힘들었을 것 같아. 아니 엄마가 엄마 낳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마음이 좁았어. 응. 사랑하는 엄마. 나를 혼자 뒀던 엄마도 기억하지만 따뜻했던 엄마도 기억 많아. 많이 외로웠을 텐데 견뎌줘서 고마워. 고맙다고 말해줘서 고마워. 나도 사랑해. 사랑해. 도훈아. 도훈아. 잠깐. 아니 머리 이거 왜 있어? 오늘 도훈이하고 할머니하고 하루 종일 놀 거거든? 좋아요. 좋아요. 우리가 딱지를 치면서 서운함, 아까 속상함, 짜증 이거 없애버릴까? 네. 화나는 마음을 없애자 그냥. 네. 없어주라! 할머! 하나, 둘, 셋! 다시 다시 축하해. 너 썰고 싶은 대로 썰어 그냥. 오, 저 됐죠. 이렇게 썰면 이렇게 썰면 돼. 또. 됐어. 엄마 얼마나 좋아할까? 정말 맛있죠 이거. 저 할머니랑 소통해요. 할머니, 잘 먹고 싶겠습니다. 아유, 착해 진짜 우리 아들. 왔어? 아니 왜 요? 넌 지가 무서워해. 할머니, 할머니. 30분만 더 보면 안 돼요? 우리 아까 도훈이랑 할머니랑 어떻게 약속했지? 30분만 더 볼래요. 아니야 도훈아, 지금 시계 봐봐. 몇 분 남았어 도훈아? 보고 싶어요. 30분만 더 볼래요. 아이의 의견을 물어보고 아이가 하게 하는 게 좋은데요, 애 의견을 다 받아주라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네가 꼭 해야 되는 거야. 지금 너한테 계속 기회를 주는 거는 가르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 해보자. 그럼 우리 서로 생각해보자. 30분만 볼. 자, 그러니까 도훈이가 딱 생각을 해봐. 우리 잠깐 등 대고서 서로 이제 가만히 있는 거야. 도훈이가 확 가라앉을 때까지 할머니 기다려줄 수 있어. 게임 보다가 안 볼라니까 좀 서운하지. 그래도 도훈이가 마음 먹은 거는 그대로 했으면 좋겠는데 도훈이 생각은 어때? 그러고 할머니한테 너 등 대고 앉아. 아니 그냥 아니 그냥 그냥. 힘으로 밀지 마. 나 공부 못.
안 잡아, 도훈아. 내가 구하려 아니면 아빠 공부 따려가 아빠 할머니, 저 생각 다 했어요. 도훈이 약속을 지킬 준비가 되어 있어? 예. 마음 정했어? 예. 준비를 해놓으세요. 아니야. 죄송해요. 예. 그래, 괜찮아. 도훈아, 나는 너에게 너가 약속한 걸 지키는 걸 가르치고 싶어. 게임한 시간 했지? 그럼 그 다음에 우리 뭐 해야지? 공부. 그래. 할머니 약속 지켜줘서 너무 고마워. 예.